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굴국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른 미역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굴국밥 한 2인분 정도 만들 건데요. 금방 이게 물에 담그면 한 5분이면 다 불려집니다. 근데 요만큼씩만 하셔도 한 1인분 돼요. 너무 많이 불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한 2인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이컵 반컵 정도의 마른 미역을 이렇게 물에다가 잠시 불려 놓겠습니다. 잘라진 미역은 씻을 필요도 없이 바로 쓰시면 돼요. 마지막 간은 새우젓으로 하시면 감칠맛도 나고 맛있거든요. 근데 새우젓이 없으시거나 하면 액젓 쓰시면 돼요. 멸치 액젓으로 간하시면 됩니다. 굴은요 여기 깨끗하게 씻어왔는데요,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만지시면서 조개 껍질 같은 거 깨져서 붙어있는 거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 물에서 한 두 번만 헹구시면 돼요. 이렇게 씻어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굴국밥에 들어가는 주 야채는요, 부추입니다. 부추를 쓰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한 2인분 될 것 같아요. 부추는 한 50g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좀 작게 썰어 놓겠습니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매운 고추 안 쓰시면 되는데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청양고추 두 개와 겨울 고추가 많이 맵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반 스푼도 준비해놨거든요. 마지막에 고춧가루도 좀 풀어서 쓰겠습니다. 이거는 청양고추는요 잘게 다져주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약간만 쓸게요. 이렇게 푸른 부분 있으시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잘게 썰은 거 한 줌 정도 되죠? 다 불려줬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지방에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굴국밥에 꼭 딸려 나오는 게 있는데요. 굴국밥과 함께 나오는 게 부추 재래기거든요. 이렇게 부추를 재래기에서 함께 나오니까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부추 재래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치는 거는요, 드시기 전에 무치시면 돼요. 지금은 양념만 준비해 놓고 좀 이따가 무쳐보겠습니다. 부추가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자, 양념은 진간장입니다. 자, 진간장 2스푼, 올리고당도 2스푼입니다. 같은 양을 넣습니다. 약간 새콤달콤하게 무칠 거거든요. 식초도요 같은 양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동량으로 넣습니다. 고춧가루는 이렇게 한 스푼 넣고요. 자, 이렇게 넣고요. 다진 마늘 이렇게 반 스푼 넣겠습니다. 참기름 한 반 스푼 준비하고요. 마지막에 통깨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양념 준비해 두시고요. 부추 이렇게 썰어서 한 100g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굴국밥 끓여서 바로 무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국밥을 끓이기 전에 이 굴은요 종이컵 한 컵 정도 식초를 한 스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참기름을요 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스푼 반 스푼만 넣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굴국밥 끓이기 전에 제가 미리 다시마와 멸치 육수를 끓이는 중이었거든요. 이거를 좀 넣으시면 조미료 안 쓰셔도 되게 맛있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한 500ml 정도 준비했고요. 부족하면 물 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불을 켜겠습니다. 아까 불려뒀던 미역을 넣습니다. 물을 한 컵 넣어줍니다. 멸치 육수와 물을 좀 섞어주셔도 돼요. 굴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수는 약간 묽게 해도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일단 여기에 끓으면은 굴을 넣겠습니다. 끓으면은요 아까 썰어두었던 청양고추와 부추 있죠? 부추를 넣습니다. 다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간은 이걸로 새우젓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없으시면 멸치 액젓으로 하시면 돼요. 자, 새우젓 국물 넣고요. 한 두 스푼 넣습니다. 없으시면 멸치 액젓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고춧가루 한 반 스푼 정도. 굴국도 이제 다 됐고요. 부추를 넣고 이제 무치시면 돼요. 딱 드실 만큼만 무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맛있는 굴국밥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